특성 라이브! 감동의 손님을 깨우치는 특선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멋진 가수 세 팀 모시고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알았습니다. 김범수, 오종혁, 썬데이 브런치 나오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여여여여. 썬데이 브런치는 저희 방송이 처음이신 것 같아요. 네, 처음이에요. 썬데이 아점. 네. 네, 일요일 아점이죠. 네. 어,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인사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감성 디바 썬데이 브런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감성 디바. 자, 오종혁 씨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감성 마초 오종혁입니다. 그냥 마초도 나오셨네요. 김범수 씨. 안녕하세요. 마초킹이에요. 와, 김범수 씨 정규 7집이 나오셨어요. 아, 드디어 나왔습니다. 야. 얼마 만이죠? 2년 2개월 만에. 왜 이렇게 오래? 사실 군대 갔다 와서 한 2년 6개월. 제대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, 지금? 나왔거든요. 예. 6집이. 예. 한 번 더 갔다 온 것 같네요. 군대지? 2년 2개월이나. 중간에 뭐 활동은 하고 있었어요. 아, DJ 계속 하시죠? 예, DJ도 계속 하고 있고. 또 뭐 여러 가지 뭐 활동들, 뭐 싱글도 내고 그랬었는데, 정규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. 김범 씨 앨범 기다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85분. 꽤 많은 거예요. 그 앨범이 85장은 나가겠네요. 예, 그럼 나갑니다.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. 아, 예. 예. 그분들 다운받는데요. 그럼요. 김범수 씨 앨범 기다려 아니죠? 예. 기다리셨던 분들 들으시는 분 중에 기다리셨다 한번 게시판에 글 좀 올려보세요. 아, 진짜 좀 많이 네, 술을 좀 세보려고요. 85명인지. 한 85명은 다운을 받습니다. 알겠습니다. 두 분은 오늘 좀 아세요? 김범수 씨랑 우리 오정혁 씨? 알겠죠. 아, 저희는 예. 어, 제 어렸을 때부터 예. 너무나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동생. 아, 예, 예. 너무나 좋았어요? 그럼요. 예. 아름답지 않습니까? 예, 아름다워요. 어, 저 남자분이랑 라이벌이신데요. 정혁님 내 거예요. 둘이 붙으면 객관적으로 질 것 같은데. 제가 포기하겠습니다. 네. 네. 김범수 씨 의외로 운동을 좋아한다 그래요? 아주 운동. 몸이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. 등산, 골프 뭐. 예, 뭐 이렇게 그 열심히 하는 만큼 나오진 않는데요. 네. 어, 운동 헬스도 좋아하고 등산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. 어. 어, 뭐 이거 활동적인 거 이런 거를 좀 음악과는 좀 다른. 가장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? 그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. 얼마 전에도 등산 갔다 왔어요. 아, 등산을 좋아해요. 등산 갔다 오면 뭐 이렇게 상쾌한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머릿속에 쌓여있던 복잡한 생각들 예.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아, 등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느 산 자주 다닙니까? 저는 이제 북한산. 아, 자주 북한산 갑니다. 어느 곳이에요? 북한산 이제 그 삼호바위라는 데가 있어요. 예, 아, 거기 제가 가는 데인데요. 예, 그럼 거기 이제 그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그 바위가 있거든요. 근데 형들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, 예. 갑자기 다 기분이 나빠요. 여기도 제 얼굴 새겨놓고 와야 되겠군요. 예. 어. 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가 날 거라 믿는다.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나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.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.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. 지나간 날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. 내 자신을 달래 같던 사랑이 그
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이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나 아직 널널하거든요. 네, 아, 예. 아니, 김범 씨. 예. 전혀 어떻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어요?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예. 야, 본인이 노래 잘하는 적 언제 알았어요? 회오리 춤이 안 되더라고요. 학창 시절에. 네. 제가 그래서 아, 이거는 아니구나. 제가 할 길이. 근데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죠. 뭔가 음악으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. 근데 막 내성적인 성격이라 노래를 막 이렇게 뭐 네. 남들 앞에 나서서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. 근데 처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을 딱 했는데 이제 그 권사님들이 아 권사님한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. 그래 네가 그 음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아, 권사님의 권유로 권사님의 권유로 예. 가수가 되십니다. 예, 정말 예. 아유 정말 은혜스럽겠네요. 정말 예. 제가 절에 갔다가 법사님의 권유로 뭔 참 웃기는 놈이다. 범섭빠 너무 귀여워요. 감사합니다. 예. 참말 말은 못 하겠네요. 그 밑에 말은. 한번 제가 그냥 읽기만 하세요. 예. 아, 얼굴 100대 맞은 이병헌 같아요. 김소희 씨께서. 아니 오늘 저 모자를 쓰고 오신 게 그 아이리스에서 이병헌 씨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. 근데 얼굴 적에게 얼굴을 100대 맞은 이병헌 같아. 100대를 맞았어도 이병헌인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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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긍정적인 사고. 어? 이러니까 김범수가 되는 거예요. 아... 이제 다 아물면 그럼. 다시 이병헌이 될 거예요. 아물기가 어려워서 그렇죠. 네. 김범수 씨 문자를 네. 최기영 씨께서 범수 오빠 박미선 언니가 이상형이라고 하던데 예, 저 진짜 박미선 언니를 본인이 닮았대요 지금 이 최기영 씨가 네네. 관심 있어요? 그럼 만나줄게요 그러던데 아 만나주신다고요? 네. 제 의향은 예 그러니까 봐야지 아, 일단 박미선 씨하고 싱크로율이 99.9%다 그러면 저는 만날 의향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네.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. 오종 이게 오줌 말이 없대요 그래서 내보냈습니다 아, 네. 어감이 비슷한데요? 오종혁. 그렇죠. 예, 예. 오주혁. 아, 그 중학교 동창이 그 패배감에 방광이 갑자기 자극이 됐나봐요. 예, 예.
왔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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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네. 생방 중에 소변보러 갔었어요. 아, 갔다 와야죠. 그럼요, 갈 수 있죠. 김범수 씨 양강초등학교 바로 밑 연립에 살았었죠? 어, 예, 예, 예.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모자 쓰고 배드민턴 치시더라고요. 아, 예. 예. 제가 가끔씩 저희 어머니, 어머니 아버지랑 예. 아, 부모님이랑 같이. 예, 그렇습니다. 배드민턴 가끔씩. 아니, 머리 안 감아서 쓴 거잖아요. 뭐 알아볼까 봐 쓴 게 아니에요. 예, 예.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. 예. 야, 사람들이 못 알아보면요. 예. 그 배드민턴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세요. 보고. 불러주세요. 야, 동네 분들이 또 보내시네요. 예. 예, 예. 노래하시죠, 김범수. 네네. 예. 김범수 씨의 노래. 노래를 말이죠. 네, 이 노래. 리마. 단 한 분만을 위해서 불러드릴 계획이에요. 누구요? 누구요? 지금 제가 보니까 아기가 와 있어요. 아, 누구? 저 니마 좋아하는. 니마 좋아하세요? 니마 부르는지 어떻게 하셨어요?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소주희요. 소주희 씨. 이분은요? 소진희. 소진희 이 씨. 네. 소주희 소진희. 예, 희 씨, 이 씨, 희 마지막이 희 희죠. 희 둘 다 희. 희 씨. 예, 알겠습니다. 예, 희. 그걸 왜 그런 왜 가사에 늘레나무죠. 아, 희야 뭐 이런 식으로. 근데요, 김범수 씨.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보고 싶다를 너무 듣고 싶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. 보고 싶다 그것만 딱 해주세요. 보고 싶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주세요. 따라오지 말라고 큰 소리 쳤건만 널 두고 떠나가는 이내 마음은 진한 멍이 든다. 절대로 울지 말자 맹세해놓고 감은 눈에 네가 자꾸 아른거려서 사나이 맹세 눈물에 진다. 주룩주룩주룩 네가 보낸 그 편지 한 장에 아무 이유 없이 눕고 자꾸 웃음이 나고 짧은 전화 통화 속 네 목소리에 까만 밤을 지새웠다.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고 지친 숨이 너의 이름 하나로 참아내왔다. 히야 히야 히야.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. Say 김태균. Say 정찬우. Say call to show. Call to show. 다같이 소리질러. 남은 날짜 하나씩 지워가면서 오직 나만 기다린 너 이제 곧 너의 곁으로 돌아가 저기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빛이여 너와 함께 한 백년 살아가련다. 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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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소식도 좀 알려주시고. 예, 저 그 10월 23일, 24일 네. 공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고요. 아, 그리고 7집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